상황이 터졌다. 뭐 이럴 때 이제 여기서 다 서브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저 시계가 굉장히. 뭐 저 자주 봤어요. 예. 네, 좀 많이 나와 주셨어요. 저 국회 시계는 예. 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 하나예요. 아, 다 똑같이 정도. 돌아가요. 배터리는 어떻게 갈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실이 있더라고요. 아, 그 시스템실에서 아, 국회 청사 안에 있는 모든 시계는 일괄적으로 다 같이 움직여요. 이제 방청석으로 갑니다. 방청석. 야, 여기도 처음 와보네 세상에. 야, 이게 또 이게 위에서 보니까 다르구나. 오. 오, 더 잘 보이네. 뭐 하는지 다 보이는데? 이제 그럼 유신 정권이 막을 내리고 네. 삼김의 행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일단 유신이 이렇게 막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DJ나 YS의 역할 없이는 저는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의 유신에 대한 반대도 있었지만 기회가 온 거죠. 열린 공간이 왔어요. YS하고 DJ한테는 이 80년 봄이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 또 사실 분열이 됐었어요. 양쪽이. 그래서 사실은 상김한테는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신군부가 다시 두 번의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신군부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저는 이제 8차 개헌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삼김준의 구김이 고초를 겪게 되는 데는 당연히 8차 개헌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국회는 해산됩니다. 그 국회의 역할을 국가보위법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대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개헌을 하게 되는 게 대통령은 간선제로 뽑고 간선제 7년 단임 7년 네, 뭐 이 두 개보다 이제 더 심각했던 건 언론의 자유가 통폐 정치인의 정치 활동도 제한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 내라는 뭐 사건으로 이제 구속을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까지 다 해서 광주 민주항쟁이 김대중 대통령이 뒤에서 움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라는 뭐 사건으로 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김영삼 총재는 이제 강제로 정계 은퇴 해가지고 가택 연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필 씨는 신군부에서 연행을 해가지고 부정축제자로 해가지고 이 정도의 부정축제를 했다라고 해서 온갖 수모를 이제 다 주고 그리고서 이제 사실 미국으로 또 왜 이런 도피 예.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 분이 서로 다른 길을 걷습니다만 특히 DJ하고 YS는 이 위기를 다시 한번 돌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DJ 같은 경우에는 사형 선고 받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진짜 그때는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미국 쪽에서 구명을 해줍니다. 그 구명 운동 덕분에 이 감옥에서 나와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시게 돼요. YS는 집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집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 성격이 YS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진짜 몸에 병이 나는 사람이에요. 조민수 씨는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시작을 한 게 단식을 시작을 합니다. 23일 동안 예. 엄청난 거고요. 사실 그 당시에 서울의대 교수께서 그 단식하다 병원 실려온 김영삼 씨를 그때 봤는데 거의 뭐 돌아가시기 진짜 직전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악화된.